안녕하세요. 개꿀팁 TV입니다. 치즈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치즈 과자 중에서 치즈가 꿀처럼 떨어지는 가장 맛있는 치즈 과자는 무엇일까요? 30종의 치즈 과자를 하나하나 먹어보고 마지막에 탑8까지 알려드릴게요. 개꿀팁! 가루다 푸드 게리 치즈 크래커. 게리 치즈 크래커와 비슷한 모양과 맛에 수입 치즈 과자가 많지만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단짠단짠의 밸런스가 가장 좋아요. 계속 손이 가는 입맛 당기는 맛이에요. 크라운 뽀또 치즈. 1992년 출시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추억의 과자 뽀또는 프랑스어로 단짝 친구라는 뜻이에요. 한 상자에 14봉지가 들어있고 한 봉지를 뜯으면 4개가 나와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먹기 전부터 침이 나와요. 단짠단짠해 마시고 우유와 먹어도 맛있어요. 오리온 예감 치즈 그라탕. 봉지를 뜯으면 나오는 과자의 색깔이 주황빛이라 강렬한 느낌이에요. 튀기지 않고 구워서 굉장히 담백해요. 짭짤하고 치즈 향이 풍부해 맛있는 양념 감자를 먹는 느낌이에요. 노브랜드 체다 치즈볼. 양에 비해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뚜껑을 열면 진한 치즈 향이 확 퍼져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이라 간식으로 먹기 좋고 맥주 안주로도 좋아요. 중독성이 강한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꽤 높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코스트코 스위토리 까망베르 체다 치즈 쿠키. 상자가 상당히 커요. 상자를 열면 총 20봉지로 까망베르 치즈 쿠키가 10봉지, 체다 치즈 쿠키가 10봉지 들어있어요. 코스트코 특성상 대량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가끔 할인 행사도 해서 한 봉지당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한 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부드러운 식감에 달달하고 고소해 맛있어요. 까망베르 치즈 쿠키가 더 진한 치즈 맛이고 체다 치즈 쿠키는 조금 더 깔끔한 맛이에요. 크라운 콘치즈. 무려 1985년부터 생산된 전통이 있는 제품이에요. 바삭하게 부서지는 씹는 맛도 좋지만 녹여서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단짠단짠 손이 계속 가는 맛이에요. 레이즈 체다 앤 사워크림. 포장 비닐이 굉장히 얇고 작은 힘으로도 쉽게 포장을 뜯을 수 있어요. 포장을 뜯으면 진하고 꼬릿한 체다 치즈 향이 확 나면서 주황색 감자칩이 보여요. 얇고 바삭한데 살짝 꾸덕한 식감이에요. 오리지널 맛에 비해 짠맛이 강하고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이에요. 비스코트 치즈 샌드위치 크래커. 한 상자에 크래커가 4개 들어있어요. 겉에 비스킷은 참 크래커 맛이고 중간에 하얀 크림치즈가 발라져 있는데 치즈 맛이 아주 약해요. 담백한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커피와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오리온 치즈 뿌린 치킨팝. 가격이 저렴해요. 치즈맛 시즈닝과 치킨맛 분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뿌린 크림 생각나는 맛이고 단맛이 상당히 강해요. 다이아몬드 푸드 코키 치즈 크래커. 투명한 포장이라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10봉지가 들어있는데 개별 포장이라 먹기 편해요. 비주얼이 게리 치즈 크래커와 비슷한데 단맛이 좀 더 강해요. 디럭스 치즈 샌드. 비스킷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중간에 발린 치즈 향이 많아 치즈 맛이 많이 나요. 짠맛이 강하면서도 담백한 느낌이 있는 과자예요. 맛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할인 행사를 할 때 살 것 같아요. 코스트코 마스 콤보스 체다 치즈 크래커. 대량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한 봉지당 가격은 1,000원도 안 해요. 봉지를 뜯으면 꼬릿한 치즈 냄새가 확 풍겨요. 한 봉지에 17개가 들어있고 구운 과자라 바삭한 식감에 겉면에 굵은 소금이 많이 박혀있는데 비주얼대로 짠맛이 상당히 강해요. 중간에 치즈 필링이 양도 많고 맛도 진해요. 확실한 색깔이 있는 과자라 호불호가 갈리니 올리브영 등에서 한 봉지를 사서 드셔보시고 대용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식보다는 맥주 안주로 딱 좋은 맛이에요. 해태의 에이스 뉴욕 치즈케이크 맛. 상자를 열면 총 15봉지가 들어있어요. 개별 포장이라 먹기 편해요. 봉지를 뜯으면 6개의 비스킷이 나와요. 다른 치즈 과자들과는 색다른 치즈 맛이 느껴져 유니크한 매력이 있지만 오리지널의 색깔이 너무 강한 과자라 먹으면서도 오리지널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오리지널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맛이에요. 커피와 같이 먹기 좋아요.
제겐질 피아토스 치즈 감자칩. 피아토스 감자칩은 필리핀의 국민 과자로 불려요. 봉지를 열면 육각형 모양의 감자칩이 나와요.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두께로 아주 드라이한 식감에 담백 그 자체인데 매력적인 과자예요. 짭짤하고 고소한 치즈 맛이 느껴지는데 맥주 안주로 잘 어울려요. 크라운 치즈 샌드. 1998년 출시한 치즈 샌드는 한 상자에 16봉지가 들어있고 봉지를 뜯으면 두 개의 크래커가 나오는데 기분 좋은 치즈 향이 느껴져요. 씹으면 바삭바삭한 식감에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적당한 짠맛이 있어 맛있어요. 리치즈 아하 치즈 과자. 20개가 들어있는 과자는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것이고 10개가 들어있는 과자는 베트남에서 지인이 사다 준 과자예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구하기 쉽지만 베트남에서 구입하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값으로 살 수 있어요. 베트남 여행 가면 꼭 사오는 기념품으로 유명한 리치즈 아하는 처음 먹어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맛이에요. 구멍이 난 과자 안쪽 바깥쪽 전체에 진한 황치즈가 가득 발라져 코팅되어 있는데 기존에 알던 치즈 맛과는 조금 달라요. 치즈 냄새는 아주 약한데 치즈의 풍미가 강하고 씹는 맛은 바삭해 아주 맛있어요.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해태 허니버터칩 프로마주 블랑. 지금은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돈 주고도 사기 어려웠던 강렬했던 맛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허니버터칩과 치즈 맛의 궁합이 궁금했는데 과자 맛 자체는 맛있는데 허니버터칩 맛의 색이 강해서인지 치즈 맛이 약해 조금 아쉬워요. 먹다 보니 상당히 짠맛이라 간식보다는 맥주 안주로 어울려요. 하타리 말키스트 치즈 크래커. 봉지를 뜯으면 진한 치즈 향이 느껴지고 비스킷 한쪽 면에 코팅된 강렬한 색깔의 주황색 치즈가 눈을 사로잡아요. 게리 치즈 크래커와 비슷한 모양인데 비스킷은 드라이한 식감이고 단짠의 맛이 게리보다는 조금 아쉬워요. 오리온 꼬북칩 크런치즈. 봉지를 열면 꼬릿한 치즈 향이 나면서 주황색이 도는 과자가 나와요. 내겹으로 바삭한 식감은 매력적인데 치즈 맛이 약해서 아쉬워요. 짠맛이 강해 맥주 안주로 먹기 좋아요. 노브랜드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 맛과 가격이 착하고 노브랜드 방문하면 꼭 사야 하는 과자로 유명해요. 달콤하면서 고소하고 치즈의 향까지 느껴져 손이 계속 가는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과자를 뜯으면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비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리온 도도한 나초 치즈 맛. 바삭바삭한 식감에 상당히 짜요. 치즈 맛도 약해 조금 아쉬워요. 달곰 프란치 치즈 크림 쿠키. 비닐을 뜯으면 치즈 향이 강하게 나요. 쿠키의 식감은 부드러운 버터링과 비슷하고 중간에 있는 치즈 크림은 달콤하면서 진한 맛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어요. 우유나 아메리카노와 먹어도 잘 어울릴 맛이에요. 동서식품 리츠 치즈. 리츠 오리지널은 무려 1935년 출시한 엄청난 역사를 가진 과자예요. 짭짤하고 고소해 커피와 먹으면 맛있는 리츠 비스킷에 치즈가 꽤 두툼하게 발라져 있는데 짠맛이 상당히 강하고 치즈 맛도 진한 편이라서 뽀또의 진한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 피코크 브라운 치즈 와플. PB 과자치고는 가격대가 있지만 맛 퀄리티가 좋고 양도 꽤 많아요. 한 봉지에 과자가 3개씩 들어있어요. 와플의 식감은 익숙한 롯데 버터 와플보다는 조금 더 녹진한 느낌이에요. 치즈 특유의 향이 나면서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커피와 먹으면 궁합이 좋아요. 델리 치즈 플레이버 케이크. 제품 겉면은 일본어가 많이 있는데 원산지는 베트남이에요. 포장을 뜯으면 치즈 향이 확 풍겨요. 베이키와 모양이 비슷한데 맛도 비슷해요. 푹신하고 부드러운 빵의 식감에 달달해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에요. 엘사보르 치즈 나초칩. 엘사보르 치즈 나초칩은 글루텐프리로 옥수수 가루와 소금을 넣고 튀겨낸 과자예요. 은은한 치즈 맛에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이에요. 바삭한 식감이라 씹는 맛이 좋아 맥주 안주로 먹기 좋아요. 다이아몬드 푸드 치즈 크림 크래커. 투명 포장이라 내부가 보여요. 14봉지가 들어있는데 개별 포장이라 먹기 편해요. 치즈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담백하고 무난한 맛이에요. 삼진 리얼 체다 치즈 치즈볼.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먹기 편하고 단짠 고소한 맛이라 맛있어요. 대용량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딱이에요.
와구와구 치즈 맛. 포장을 뜯으면 나오는 과자의 비주얼이 우마이봉과 비슷한데 바삭한 식감에 치즈 맛이 조금 더 진하고 짭짤해요. 농심 켈로그 프링글스 치즈. 두께감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고 치즈 맛도 많이 나요. 간식으로 먹어도 좋지만 짠맛이 강해 술안주로 먹으면 딱이에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치즈과자 30가지를 먹어보고 가격과 맛을 고려해서 치즈과자 탑8을 정했어요. 8위 제겐질 피아토스 치즈감자칩. 필리핀의 국민과자 피아토스 감자칩은 아주 드라이한 식감에 담백 그 자체의 맛인데 돌아서면 계속 생각나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짭짤하고 고소한 치즈 맛이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잘 어울려요. 7위 달곰 프란치 치즈크림 쿠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문구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해 부담없이 구입이 가능한데 쿠키의 식감은 부드러운 버터링과 비슷하고 중간에 있는 치즈크림은 달콤하면서 진한 맛이에요. 우유나 아메리카노와 먹어도 잘 어울릴 맛이고 가성비가 좋아요. 6위 오리온 예감 치즈그라탕. 구운 과자라서 담백하고 짭짤하고 치즈 향이 풍부해 맛있고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아 가성비가 좋아요. 5위 크라운 콘치즈.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TV 보면서 편하게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과자예요. 바삭하게 부서지는 씹는 맛도 좋지만 녹여서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단짠 단짠 손이 계속 가는 맛이에요. 4위 노브랜드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 달콤하면서 고소해서 손이 계속 가는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치즈 맛이 약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가성비 면에서 최고예요. 3위 크라운 뽀또 치즈. 뽀또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아는 맛이 무서운 과자예요. 우리나라 대표 단짠단짠 과자라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나 커피, 맥주 안주로 먹어도 맛있어요. 2위 가루다 푸드 게리 치즈 크래커. 가성비가 좋고 게리 치즈 크래커보다 단짠단짠의 밸런스가 더 좋은 과자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1위 리치즈 아하 치즈 과자.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맛이에요. 구멍이 난 과자 안쪽 바깥쪽 전체에 진한 황치즈가 가득 발라져서 코팅되어 있어요. 기존에 알던 치즈 과자 맛과는 다른데 치즈의 풍미가 강하고 씹는 맛은 바삭해 아주 맛있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먹어봐야 할 맛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